자, 안녕하십니까. 터리왕 김영수입니다. 코치 정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맨날 제가 설명하니까 좀 이렇게 보이스, 남자 보이스 필요 없어. 좀 지겨우셨죠? 네. 오늘은 우리 은주 코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어떤 기술 배우죠? 일단 인사이드 들어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회원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보통 인사이드 들어가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한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인사이드 태클에 들어가면 상대방도 이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서 있기보다는 인사이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어깨, 내가 들어가서 잡은 쪽에 내 어깨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상대방 다리를 기준으로 어깨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인사이드 들어갔으면 어깨부터 최대한 이렇게 박아줘야 돼요. 어깨가 엉덩이 쪽에 박혀야 되네요. 그렇죠. 엉덩이 바로 밑에다가 갖다 대고 내가 무게중심을 이 사람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손을 처음에는 이렇게 그립을 잡고 있다가 반대쪽 손을 놓고 이 사람의 무릎 위쪽을 잡고 그대로 어깨로 찍으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 동작으로 보시면 잡고 나서 상대방이 이렇게 앉아서 제 쪽으로 방어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 어깨를 받고 이 상대 쪽으로 밀다가 이쪽 손으로 무릎 위를 잡고 그대로 뒤로 스트레이트. 상대방도 방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상대방이 이렇게 오버훅을 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오버훅을 끼는 이유는 이 어깨를 물 끓는 상태에서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렇게 팔을 끼고 저를 이렇게 제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체중을 앞쪽으로 보내려고. 이럴 경우에는 정말 무조건 팔을 계속 넣으면서 계속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상대방 쪽으로. 빠꾸 없이. 빠꾸 없이 계속 이 오버훅을 못 끼게. 그렇죠. 오버훅을 끼지 못해. 끼더라도 이 사람이 끼더라도 내가 앞으로 돌아오면서 밀었다가 한 번 더 먹어주면서 옆으로 밀어줘야 돼요. 오버훅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버훅을 못 끼게 어깨를 집어넣고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 주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인사이드 태클 들어가서 뭐 방어했을 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처리 방법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이 채널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레슬링 초심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레슬링의 기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아까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깨를 엉덩이 밑에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그 약간 그 애매한 그 어딘가 그렇죠. 그 어딘가에다가 어깨를 최대한 받고 어깨로 밀어주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 제압하는 그런 동작이네요. 사실 이건 좀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좀 아팠어요. 아팠습니다. 네. 네. 오늘 인사이드 태클 들어가서 상대방 테이크다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코치님께. 네, 일단 저희 체육관 팀 데드포인트 강남구청역 5분 거리로 오시면은 이제 얼굴 처럼 깨끗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불들었어요. 하여튼 네, 여러분들 뭐 안다치게 운동합시다. 화이팅! 화이팅!